3부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부동산 고민을 앞서 해결해 봤으니까 이번에는요, 알짜 정보 가득 채워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함께 할 분은요, 역시 처음 함께 하는 분입니다. 부자 아빠 부동산 연구소 김원준 전무이사 오셨네요. 전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가능하니까요. 02077-6358번으로 6355번으로 전화 계속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앞서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한 번 더 퀴즈 점검해 볼까요? 거주용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번 취득세, 2번 양도소득세, 3번 증권거래세입니다. 답 아시는 분들은요, 013-3366-8290번으로 정답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정보가 공개될까요?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학동역 도보 5분 거리, 2019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내 6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조는 방 1개, 거실, 욕실. 매매 금액 2억 5,500만 원, 전세시 보증금 2억 2천만 원 활용 시 실투자금 3,5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시 보증금 2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원 감안할 때 실투자금 1억 3,5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지역입니다. 바로 강남구로 출발해 봤는데요. 전무님,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저희 분석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강남구 논현동 지역입니다. 요즘 뭐 가장 핫하다면 또 핫한 지역이거니와 뭐 뉴스에도 자주 최근에 거론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에서 바로 이곳 강남구 집값을 잡기라고 하기보다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역시 혈안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제가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지역의 집값이 과연 조정이 될지 아니면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릴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강남구 논현동 지역입니다. 자, 지하철 9호선 그리고 지하철 7호선 학동역 등 다양한 역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요. 일단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 학동역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조금만 가게 된다라면 자, 바로 9호선 그리고 7호선이 지나가게 되는 이제 논현역.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자 바로 신논현역 등 다 다양한 지하철역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왼쪽편에는 바로 강남대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강남대로를 통해서 현재 신분당선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왼쪽으로는 강남대로, 오른쪽으로는 강남구 삼성동, 위쪽으로는 압구정 청담 신사, 아래쪽으로는 역삼동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업무지역이면 업무지역, 관광지역은 관광지역, 그리고 모든 교통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자, 이 6개의 노선이 강남구 논현동 지역들을 관통한다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생각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잘 갖춰진 강남구 논현동의 먹자골목 상권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최근에 S모 대기업이나 C모 대기업 쪽에서도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자 무엇보다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연예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최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면 투자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발 호재 역시 10년짜리 장기적인 개발 호재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로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롯데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 강남구 논현동까지 도보 거리가 약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큰 회사 사옥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직장인들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면서도 이 강남구 논현동의 상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 자 바로 강남구 삼성동에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해서 자 이 지역에 마이산업단지가 하나 크게 건립이 된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지하철 9호선 이용해서 약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현재 1차 연장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확인이 가능할 텐데 1차로는 강남, 신논현, 논현까지 신사까지 이렇게 이어질 예정이 되겠고요. 자, 2차로는 바로 용산까지 뻗어나갈 예정이다 보니까 자, 강남에 있는 마을 산업단지 하나, 용산에 있는 마을
마이스 산업단지 하나 해서 자 우리나라에 두 개 있는 마이스 산업단지 두 개를 모두 끼게 되는 지역이 이 강남구 논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예능 방송이나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느 지역을 관광을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한번 조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강남구 논현동 지역 관광 지역이면서 내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더욱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아니면 영동대로 지하사업 등 10년 이상짜리 장기적인 개발 호재 든든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점 큰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자 건물 3월 말에서 4월 정도 준공 심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의 완성된 모습 이제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가격에 대해서 포인트를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소개드리는 곳 땅 지분이 약 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강남구 논현동이 현재 거래되는 땅값 자체가 약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땅이 5평이 되겠죠. 자 땅값을 약 4천 정도로만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약 2억 정도의 땅값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강남구 논현동에 4천만 원짜리 땅 이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5천에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집값이 거의 땅값밖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매매가격과 지금 전세가격 차이 약 3,500 정도의 갭이 발생이 됩니다. 자 3,500만 원으로 이 강남에 2억 5천에 가까운 강남 땅 5평을 소유를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투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향후에는 든든한 월세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